10월 마지막 주 M 카운트다운 보이그룹 선후배의 자존심 대결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소셜 미디어 점수입니다. Mnet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 영광의 1위는 뉴이스.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려요. 수상 소감 부탁드려요. 네, 먼저 플레디스 한성수 대표님을 비롯한 저희 뉴이스트 19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러브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기존에 보여드리던 모습이 아니라서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떨렸는데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희한테 좋은 성적까지 안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플라디스 식구들 비롯해서 저희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분들 그리고 안무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들 고마워요. 네, 1위를 차지한 뉴이스 앵콜 공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네, M카 트로피 전쟁에 이어 오늘 밤엔 K-POP 퀸들의 컴백 전쟁이 계속되죠. 저녁 9시 20분 생방송으로 펼쳐지는 퀸덤 파이널 무대에서 6팀의 컴백 무대가 최초 공개되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We're number one K-POP chart show M Countdown. 다음 주에 만나요. We are K-POP. K-POP.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크게!